지금요 동네 구멍가게가 옛날에는 그건 부부가 했습니다. 네. 부부가 했는데 시운이냐 그저 대기업에서 들어오면 세븐일레븐 뭐 각종 뭐 요새 새로 생긴 것도 많은데요. 네. 첫 번에는 아마 세븐일레븐하고 몇 가지 안 됐어요. 한 더 서너 가지 뿐이 안 됐는데 그게 장악하면서 골목상권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네. 골목상권이 죽기 시작하면서 그저저 지금 뭐 완전히 지금은 죽었잖아요. 골목상권이. 그런데 그 전보다 물건이 싸냐고요. 더 비싸잖아요. 네. 네. 지금 세븐일레븐이나 시유나 모두 가서 우리가 뭐 살라 보면 마트보다도 지금 몇 배 더 비싼 데가 많습니다. 네. 예. 지들 마음대로 단가 몰아 세우죠. 예. 아마 우리 택시 이제 이거 죽을 거예요. 뭐 우리 이긴다고 보지 않아요. 예. 그래 남바값도 반토막이 났는데. 예. 만약 대기업이 지금 이제 타다 뭐 우유죽순처럼 생겨날 거고. 예. 또 지금 카카오가 지금 들먹거리고 있어요. 네. 또 뭐 차를 사든지 뭐를 해서 카카오 뭐 콜택시라고 뭐 만들겠죠. 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영업용은 죽습니다. 이 지금 영업 택시들은 영세민 죽이는 거죠. 한마디로. 네. 네. 죽고 나면 지들 마음대로 아마 요금 결정할걸요. 아. 지금 타다도 지금 지들 마음대로 운임 받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네. 근데 이 다음에 우리 영업용 이거 우리는 제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우리 죽고 나면은 아주 대기업들이 요금 싸겠네요. 지들 부르는 이 값이죠. 지금 모른 바를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무슨 공유경제고 신산업입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하려면 우리 차를 남발을 인수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 그냥 생배정시키지 말고. 그런데 우리 정부나 지금 돈 있는 놈들은 꼼짝이나 합니까? 예. 뭐 그냥 뭐 니들 뭐 엿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정부 이거 말아먹은 게 이것뿐입니까? 경제 죽는 게? 소상공인 죽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52시간 근무 그것도 개소리예요. 예, 그것도 소득주도 성장은 개소리예요. 개소리. 개소리고 저녁에 아니, 있는 사람도 개소리. 예, 총 아주 힘들었잖아요. 저녁에 대리기사 뛰라는 뉴스 개소리죠, 그렇죠? 예. 저녁에 대리기사나 뛰어라 그거죠. 예. 지금 이 정부가 무슨 서민 정부인 척하면서요. 네. 지기업, 대기업, 운동권 살리기만 하고 있어요. 아. 지금 한번 우리 땅값 오른 것도 생각해 보자고요. 문재인 정부로 들어서 꼭대기가 올랐습니다. 아. 예. 내가 지금 앞발짓발 사들였는데요. 우리 딸내미 집 하나 사들려다가 손발 다 들었습니다. 네? 우리 장안동, 지금 장안동 사시니까 장안동 땅값 봐요. 문재인 들어서기 전에 한 700 갔습니다. 네. 땅값이요. 네. 지금 얼마 가죠? 지금 2천만 원 넘어가요. 이 좌빨만 들어서면은, 좌빨 정부가 들어서면은, 예. 아파트 값이 올라가요. 땅값이 올라가요. 예, 땅값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고. 이상하게. 예. 왜냐하면요, 내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요, 난 무식한데,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들어온 조국이도 그렇지만은, 전부 다 땅부자들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어딜 봐서 서민답다고 이 깨시민 새끼들이 질질 짜고 눈물 흘리는지. 왜 서민들 울리는 정권인가? 저번에 대통령 누구 뽑으셨어요? 저요? 네, 홍준표?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예. 사람들이 투표할 때 예. 토론도 안 보고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것뿐입니까? 난 뭐 김대중이 때서부터 손발 김영삼이 들어서서부터 손발 들은 사람인데요. 나 사업하다가 망했는데요. 어휴. 그래서 택시 이거 하는데 더 털어먹기 전에 이거라도 하자 해서 하는데. 네. 자, 김영삼이 들어서면서 뭐 무슨 정치 하면서 그 저 차명계좌 다 먹어버렸잖아요. 네. 그 전에 명동에 가면 엄을 바꿔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걔들이 기업 실적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네. 가보니까
이건 몇 프로짜리? 대기구역 같은 거는 에코 해갖고 뭐 1.2% 그 다음 2등급으로 나눠주면 2% 3등급으로 나눠주면 3% 이렇게 해서 엉깡을 해줬어요. 거기에 더 떨어지면 4% 5% 걔들의 그 기업 실적을 보고 엉꾸는 기업들의 그 실적을 보고 엉을 바꿔주더라고요. 흥량사미가 들어서 우선 이상하게 그냥 사명계좌 그거 실명제로 바꿔버리니까 싹 죽더라고요. 명동시장이 엉깡해주는 시장이 사채시장이 우리가 지역경제라고 하잖아요 그걸. 네. 그게 싹 죽더니 그 다음에 김대중이 들어섰잖아요. 네. 김대중이 뭐 했습니까? 김영삼이 달러 말아먹으니까 달러만큼 하고 기업 측